밑에 거 해보고 계속 맞춰서. 나 이상한 거 봤어. 어? 나 이상한 거 봤어. 아, 진짜로? 왜? 빛나라별에서 온 외계인이 지구인에게 선물을 했다. 선물을 열기 위해선 비밀번호를 풀어야 하는데 비밀번호는 무엇일까? 아, 이미 안 좋아하는 문제인데. 빛나라별 저런 거 잘 봐야 돼. 빛나라별 외계인 지구인. 저 알 것 같아요. 농담이 저 알 것 같아요. 농담이 치세요. 나가서 해봐도 되나요? 밑에 거 해보고 계속 맞춰서. 나 이상한 거 봤어. 어? 나 이상한 거 봤어. 아, 진짜로? 왜? 접근 방식이 완전 특이해. 오, 완전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진짜? 오, 그렇지 않아요? 나도 뭐가 오긴 오는데. 자, 정답 외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네, 나가면 되네요. 네. 와, 와, 야, 맞아, 오랜만에 맞아. 게스트가 첫 문제. 좋아, 좋아. 크리에이티브 장진모. 와, 진짜 크리에이티브. 일단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점의 선을 다 연결해서 각 교차점의 교차점이 나오는 거의 개수를 셌어요. 네. 메뉴 끌어 교차점이 없잖아. 교차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차점이 쭉 네. 없으니까 이건 0. 0. 그다음에 두 개는 이게 애매하던데 이걸 주워 먹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쪽 선은 안 맞나니까, 그죠? 이렇게. 요렇게가 만나는 선이겠죠? 그래요. 그러면 1, 2, 3, 4, 5. 아하! 아! 네. 0. 네. 아. 그다음에 10도 똑같이 두 개가 있고. 아, 그래서 0이구나. 밑에가 다섯 개가 늘면? 이야. 이야. 네. 하나 더. 그러면 여기 똑같이 네 개. 진짜. 네, 여기 네 개. 이렇게 보니까 아, 맞아. 만나겠죠? 그러면 위에 1, 2, 3, 4, 5, 6, 7, 8, 9, 10. 와. 와. 네. 근데 마지막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이 교차점이 좀 애매하게 나와서. 요거 틀리면 한 3명 주워 먹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제 3개가 있고. 그렇죠? 잘 그려야 될 걸. 네. 이제 여기 끝은 안 닿을 거니까. 어차피 하나, 둘, 셋. 먼 데만 하면 되겠죠. 얘는 다 닿을 거니까. 둘, 셋, 넷. 그다음에 얘도. 그다음에 맞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만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계산을 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였는데 14개, 14개예요. 맞나요? 아, 그래! 틀렸어, 틀렸어. 아, 웬 말인가. 그걸 왜 그 끝... 아,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그걸 왜 그 끝에 안 긋냐고. 네. 다 했어요 지금. 엘라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접한 건지 뭐. 그래, 애매하지. 두 줄이랑 같이 한 건지. 네네. 그러니까 만나는 부위가 있으니까. 일곱 개 아니야? 열. 정답. 같은 논리로 한다면. 아무것도 안 겹친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교차점의 수라는 데서 착안을 하여서. 아니면... 근데 여기서 이게 겹치느냐 안 겹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저 그냥 안 겹친다고 생각했어요. 최대치로. 안 겹쳤다. 이렇게. 안 겹쳤어. 이렇게. 그래서 세 보면 18개가 나옵니다. 1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열, 넷, 다섯, 여섯. 17, 18. 답은 18. 답은 18. 오! 이게 제대로 주워 먹는 거야. 진짜 장진모 씨. 와. 아, 너무 아깝다. 와. 계속. 야, 전현무 씨. 아깝다, 장진모 씨. 근데 아니 아니. 아니, 나 보자마자 맞는 것 같더라고. 나도 보자마자. 보자마자 이거. 오. 이거다. 어떻게 그냥 그어 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본 거예요? 그 2x4가 교차점으로 여섯 개가 나오니까 그거는 그냥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세 개 세 개가 만나니까. 어. 네. 이분이 다 푼 거예요. 그럼 반납하실 거예요? 예? 네? 반납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저희 룰상 그렇.